아니 김소연 선생님 진짜 무서우세요? 네,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의사셨기 때문에 아, 네. 제 속꿉장난으로 놀았던 게 침하고 부황 이런 것들이 제 속꿉장난이었어요. 아, 그럼 침 뜨면서 소꿉놀이 하신 거예요? 네, 뭐 침하고 인삼 가지고 소꿉장난하고 그랬었는데 동네 애들 전부 부황 떴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한의과 대학 다닐 때 그 침과 실습 시간이 되면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침 치료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저한테 놓는 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도망 다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싫어해서 실습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환자한테 놓는 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놓는 건 안 무서운데 맞는 건 무섭더라. 내 살에 놓는 건 무섭고요. 네. 남한테 놔주는 거는 괜찮아. 근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은 사실은 저는 김영규 선생님한테 제일 네네.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치과는 어른이나 아이나 정말 가기를 맞아. 좀 이렇게 무섭죠. 두려워하거든요. 네. 그 치과의 소리와 함께 잉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막 꿀떡꿀떡 넘어오고 그 냄새. 아, 약품 그 냄새. 치아의 구조, 치아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 치아에 생기는 충치를 제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강한 힘과 물과 바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님이 치과의사신데 네. 저를 치료하실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오. 저도 맨날 눈물 흘리면서 맨날 울면서 치료를 그래요? 받았거든요. 아빠인데도? 아빠인데도. 왜냐하면 이 치료가 굉장히 유쾌하거나 뭐 기분 좋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제가 요즘 이제 스케일링이라든가 치과 의자에 앉을 때에는 긴장이 딱 됐는데 본인도요? 옆에서 치료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마음이 놓이는. 저도 의자만 앉으면 긴장이 확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의사 선생님도? 그럼요. 네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네네. 있어요. 왜 의사 선생님은 자, 좀 이상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환자한테 그러잖아요. 치과 치료받을 때. 치료받을 때. 네네.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손 아프니까? 네. 아프니까. 오른손 이렇게 들으면 왜 드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좀 참으세요. 아, 네네. 왜 손 들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왼손을 들라고 하는데 예.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주 목적은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할 말이 없어서. 아픈 치료이고 불편한 치료인데 아프냐고 물어봤을 때 혀를 움직이면 큰일 나니까 살짝 왼손을 들어서 뭔가 의사 표현을 받는 거죠. 김영규 선생님 네네. 그냥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좀 더 오늘도 들게 뭐 되면 불편하시면 물 들어가는 네. 게 그렇죠, 제일 괴로운 거 같아요. 네. 물 들어 숨이 안 쉬어지고 아, 막 그렇죠. 오늘 불편한 게 아니라 제가 2년 전에 가서 발치를 하러 갔어요. 네네. 갔는데 딱 누웠는데 얼마나 긴장돼요.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갑자기 요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말을 시켜서 나도 이야기를 답변하다 보니까 언제 뽑은지를 모르겠어. 정말 통증도 없이 순식간에. 명이시네. 이거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제 뭔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이야. 포인트가 이제 약간 말을 약간 걸고 심리적인 그렇죠. 접근을. 손을 들라고 하고 그러는 지혜로우시네요. 그나저나 고민한 박사님은 병원이 안 무서우세요?